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버 조밤은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이노시카 초지를 캐릭터 분석 해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시카마로부터 분석 해보해 보도록 하죠. 캐릭터는 랜덤이다. 어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를 때려야 되다니. 갑시다. 전장은 여기가 제일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시카마루는 이노시카 초지 제가 정말 빼곡하게 준비 많이 해왔는데요. 우선 중간 평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평타는 아 이게 또 가능화 되어 있네요. 중간 평타는 데미지가 굉장히 무난해요. 시카마루는 사실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 은수저였던 케이스죠. 그래서일까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평타는 근데 센 편이긴 한데 또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무난해요. 평타는 무난하고요. 그리고 아래 평타 아니죠 위 평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래 평타가 데미지가 가장 세거든요. 위 평타는 데미지가 또 중간 평타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인수를 정말 빠르게 누르면 연계 가능합니다. 5위는 연계가 불가능하고요. 그 동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시도 20번 할 수도 있는데 한 두 번 하고 안 되면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정말 안 돼요 이거는. 시카마루가 자 위평타 쓰면 띄우기가 되고요. 간다! 5위는 일단 안 된다는 거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이게 그냥 지나갔죠 방금? 5위는 안 돼요. 자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저거는. 잠시만요 다시. 이것도 진짜 인술도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시카마루가 왜 이게 인술이 안 되냐면은 이걸 딱 때린 다음에 동작이 바로 안 나가요. 됐다 됐다 이제 됐다. 야 이거 두 번만에 성공하면 진짜 정말 잘 성공한 겁니다. 이게 버튼 누르죠 장난 아닐걸요? 와 이게 진짜 얼마나 힘든지 보여드릴게요. 버튼 누르죠 잘 들어봐요. 와 이렇게 눌렀는데 안돼. 됐어 됐다. 이 정도는 눌러야 돼요. 시카마루는 지능캐답게 굉장히 그만큼 쉽게 다루긴 좀 어렵다라고 재밌게 좀 풀어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 평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평타는 데미지가 강하고요. 마지막 모션 연계가 바꿔치기가 안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마지막 모션에서 바꿔치기 못해요.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 평타가 데미지 가장 강하고요. 이 모션에서 상대가 바꿔치기가 안 돼요. 이 모션에서 상대가 바꿔치기가 안 됩니다. 이 모션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션까지만 딱딱딱딱 딱 여기까지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바꿔치기가 안 돼요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잡히면은 시카마루가 약해 보여도 상대가 바꿔치기 못하는 약간 좀 전략적인 그런 지능적인 부분 조금 담고 있죠 캐릭터가. 자 그리고 수리검은 일반 수리검은 이제 그냥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수리검이 차크라 수리검이 나갑니다. 아니 차크라 수리검이 나갑니다. 차크라 수리검이 기폭찰이 나갑니다. 자 이게 옛날 전작에서는 정말 사기였어요. 그래서 시카마루가 거의 전세계 랭킹 1위가 막 시카마루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북미도 그랬고 아시아도 그랬고 유럽에서도 거의 그랬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소리도 그 당시 되게 많이 했었던 걸 기억하고 시카마루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왜 그랬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서포터를 같이 사용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랭게임에서 서포터가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열심히 때려요. 이걸 이렇게 열심히 때리잖아요. 그럼 저렇게 튕기잖아. 그러면 캐릭터가 이렇게 딱 하늘로 날아가서 서포터가 뒤에서 팍 때려주는 모션이 있어요. 그 제 랭크 게임 조마몬의 랭크 도전 영상 보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평타를 이렇게 날려보내서 상대를 밀치기를 하면 그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날리면 서포터가 탁 쳐내주거든요. 근데 얘는 평타를 때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뒷복찰만 날려도 애가 튕겼어요. 그러니까 시카마루가 멀리서 이것만 날리면은 이것만 날리면 상대가 튕겼다고. 상대만 튕겨서 뭐 서포터가 이렇게 그 얘가 캐릭터가 날라가서 서포터에게 쳐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이라든지 뭐 인술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시카마루가 너무너무 사기다 이런 얘기 많았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폭찰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기폭찰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이게 무한인데 이게 아무리 무한이어도 안 넘어져. 캐릭터가 아예 안 넘어져. 아예 안 튕기게끔 돼있죠. 나루토 제작진들도 게임 제작진들도 그걸 안 거예요. 시카마루가 아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넘어가면 너무 사기다, 이거를 이제 꼼수로 사용하는 유저들이 너무 많다 이거거든요. 왜냐면 기폭찰 같은 경우는 없는 캐릭터도 태반이고요. 지금 이탁치도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 기폭찰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 기폭찰이 얼마나 있냐면 두 개 있어요, 두 개. 근데 얘는 무한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각성가지 이것만 쓴다 생각해요. 정말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시카마루는 하향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옛날에 비해서 하향이 먹었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잡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잡기는 거리가 짧지만 선딜이 짧고 상대를 멀리 쳐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잡기는 거리가 짧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멀리 쳐낼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차크라를 채운다든지 가드를 한다든지 서포트 게이지를 채운다든지 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막 열심히 달려오잖아요. 그럼 분명히 허점이 보이고 딜레이가 있는 순간이 있어요. 경직이 있는 부분이. 그럴 때 잡기를 딱 써주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상대를 딱딱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밀어내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그리고 인술은 그림자 바느질이 나갑니다.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이 정도 근중거리. 근중거리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초반 데미지는 약하지만 마지막 데미지가 강해서요. 초반에 바꿔치기 하면 좀 노답되는 불운의 금수적 캐릭터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잘 보세요. 초반에 데미지 매우 약하죠? 마지막에가 세지는 캐릭터예요. 자, 보면은 근데 제가 아까 가이도 그렇고 나루토도 그렇고 사스케도 아니지 사스케는 안 했구나. 카카시도 그렇고 나선한 그리고 치돌이 그리고 가이는 정말 특별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인술의 다이나믹 엔트리 절대 판정을 받았는데 한 방에. 시카마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갉아먹는 오이로 인술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초반 부분이.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바꿔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데미지는 얼마 받지 못하고 이렇게 딱 되는 거야. 바로 시카마루 뒤에 서버리는 거야. 캐릭터가 상대가 바꿔치기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카마루는 아직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카마루 오히려 역으로 바꿔치기를 하거나 바꿔치기 없으면 그냥 개털리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가 사실 바꿔치기가 있을 때는 인수를 쓸 수가 없어요. 진짜 불운의 금수저죠. 그러니까 초반에 바꿔치기 하면 노답이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인술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오이는 이번에 나루토 스톰퍼가 캐릭터들이 100명이 넘고 있는 오이들도 많이 동작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시카마루는 3년째 동작이 바뀌지 않아요. 이거 하나요. 3-4년째 정확히 말하면 5년 정도 됐을걸요. 동작 안 바뀐 지가 정확히 말하면 동작 안 바뀐 지가 5년인가 4년? 최소 4년은 됐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랭크 게임이나 멀티 플레이 매치를 할 때 오이 동작이 너무 익숙해져서 상대가 가다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이번에 좀 꿀을 빨았던 게 오이 동작이 조금 좀 헷갈리고 선딜이 짧거나 그러면 이제 동작 자체가 좀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당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시카마루는 너무 뻔해요, 동작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이 리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시카마루 오이가 좋다 그랬어요. 왜냐면 시카마루 오이를 쓸 때 이게 잘 안 보여요. 줄을 당기는 게 굉장히 그렇게 별로 배경하고도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별로 이렇게 줄이 되게 잘 안 보이거든요, 저 줄이. 그래서 예전에 이 시카마루에 이게 많이 당했어요, 유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진짜 4년 동안 한 번도 나루토 작가가 오이 모션을 교체해 주질 않았어요. 불운의 금수저 시카마루. 거기다 오이 모션이 뭐 길어진 것도 없고 근중거리라는 거. 이게 근거리에서 쓰면 바로 나가나요? 그래, 뭐 이거는 좋은데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사실.
그래서 시카마루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스틱어택은 끌어당기는 모션이 나가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는 모션이 나가요. 여러분들 이거 보셨으면 눈치챘을 거예요. 나루토 이거 많이 보셨던 분들은. 뭐냐, 만상천인이라든지, 그리고 원래 시카마루도 그랬고요. 다양한 이제 캐릭터들이 예전에는 끌어당기면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끌어당기고 이런 식으로 무한 츠쿠요미처럼 이제 약간 그런 동작들을 많이 이제 보여줬었는데, 뭐 그런 게 이제 멀티리그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는 그게 안 돼요. 끌어당기는 모션이 있는데 끌어당긴 다음에 계속해서 뭐 반복적인 동작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른 캐릭터도 그렇게 같이 패치가 됐냐? 그게 아니에요. 시카마루만 그렇게 됐어. 시카마루는 끌어당기기가 되면서 주먹이 무조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진짜 주먹이 나가면서 무조건 끌어당겨서 추가 기술 연계가 전혀 불가능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이거는, 이거보다 더 부르네 금수 주면 안 돼 시카마루야. 잘 보세요. 이게 무조건 주먹이 나가버려요. 여기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스틱어택을 한 대 가격하면 이거밖에 안 나가고요. 스틱어택을 두 번 가격하면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예전에는 빨기만 한 상태에서 히단도 그렇죠. 히단도 아마 스틱어택이 빠는 걸 거예요. 싹 낫으로 싹 빨아서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상대가 튕겨 나갈 것 같은데 싹 빨아서 튕기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시카마루만 이렇게 됐어요. 우도 다른 캐릭터 제가 끝까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캐릭터 많이 없어요. 부르네 금수저가. 그래서 시카마루의 스틱어택은 뭐 다 때려볼까요? 다 때리면 이 모션이고요. 스틱어택은 그냥 스틱어택일 뿐 기대할 수 없다. 끌어당기는 모션이 있지만, 자 각성하기 전 모든 캐릭터 분석 해보해봤고 이제 각성으로 진입합니다. 이따 텐텐 할 건데 텐텐 정말 최악이죠. 자 시카마루 이제 각성 갔습니다. 각성 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그 제작진이 만들어준 시카마루 평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모션이 다 똑같이 나갑니다. 위 아래 중간 평타가 각성 가기 전 평타 똑같이 다 나가요. 아예 모션 완전 똑같습니다. 바뀌는 거 없을 거예요. 조금 바뀌려나? 그림자 바느질이 조금 디자인이 바뀌려나?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똑같을 겁니다 거의.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데미지가 세진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시카마루가 그래도 데미지가 굉장히 세지죠. 지금 보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요. 이거 때리면 4분의 1이나 달아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아래 평타가 4분의 1이 단다는 게. 시카마루 각성하게 되면 일단은 뭐 세 모션 다 있고요. 데미지 상승이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수리검도 데미지가 상승하게 되는데 아주 미세하게 데미지가 상승하게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데미지가 상승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잡기 역시도 데미지가 조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 잡기는 근접이니까. 각성 갔으니까 조금 더 센 주먹으로 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술은 이번에는 각성 인술은 아까 달라요. 아까 각성하기 전에 제가 인술 뭐라 그랬냐, 초반 데미지가 약하고 마지막에만 데미지가 강해서 초반에 바꿔치기 하면 노답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각성 가서 인술을 쓰게 되면요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데미지 보세요. 공평하게 가죠? 한타가 공평하게 가요. 기술명도 달라요. 그림자 바느질에서 그림자 찌르기 기술로. 그렇기 때문에 각성을 가게 되면 인술이 드디어 사람 대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대가 바꿔치기를 써도 이미 중반 정도는 피가 달 겁니다. 초반에 바꿔치기 써도 데미지가 어느 정도 빨리 닿죠. 후반에 센 것도 없고 초반에 센 것도 없고 데미지가 일정 수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각성을 가면 그나마 이제 인술이 좀 쓸만해진다,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틱어택도 데미지가 상승합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누가 시카마루를 할까. 미치겠다. 야 이러면 안 돼 시카마루야. 난 널 띄워줘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원래 정확한 건데
야, 이거 참, 와, 이거 야구에서나 보는 이거 삼진아웃 아닙니까, 어스이? 야, 이거 너무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스틱 어택이 그냥 데미지가 조금 상승되고 빗나가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각성 특성 기술,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거 두 개 있죠? 시카마루가 그래도 각성 가게 되면 인술도 데미지 좋아지고, 이제 각성 특성 기술도 이제 두 개 추가되는데, 자, 각성 특성 기술은 데미지가 로또입니다. 그리고 세지는 않지만 근거리에서 쓰면은 빨라서 거의 다 맞고요. 중거리에서 쓰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설명이 기네요. 이게 뭐야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이게 데미지가 제가 로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멀리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각성 특성 기술이 좀 근거리 쪽에서 좀 써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이렇게 또 쓰잖아요. 여기서 쓰면 맞아요. 근데 자, 잘 봐. 여기서 쓰잖아요. 아, 이게 또 다 맞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거리에서 쓰게 되면은 제가 이 부분 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실수입니다. 이 부분 인정합니다. 많은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제가 좀 리뷰를 제대로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자, 다른 사이랑 좀 헷갈렸어요. 자, 보면은 각성 특성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에서 쓰게 되면 이걸 누가 맞겠냐는 거죠, 사실. 이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분명히 가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근거리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근거리에서 쓰는 게 좋아. 가장 좋은 건 어떻게 쓰냐?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쓰게 되면 바로 다 맞죠. 그리고 이게 보면 불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타치 체력 계속 달아요. 지금 보시면은 체력 계속 달죠? 이게 지속딜이 있습니다. 불 지속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프죠. 근데 이게 좀 어정쩡해요. 근거리에서 그렇다고 쓰기도 데미지가 좀 애매하고 저거만 쓰고 올 수도 없고, 그 중거리에서 쓰자니 또 그렇게 또 짧고, 또 이것도 누가 맞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시카마를 했을 때 응용을 해보자면은 이거를 설치를 해두고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니까 이거를 멀리서 설치해두고 이렇게 가면서 이게 싸우는 거야 얘를. 이러면 견제용으로 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많이 때려서 지금 많이 밀렸는데요, 시카마루가 솔직히 좀 별로입니다, 캐릭터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쓰면 추가적인 데미지, 여기서 불 데미지를 주면서 추가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면 좋아요. 이렇게 썼으면 좋습니다. 이러면 지금 불 데미지 계속 들어가면서 이타치 체력 반이 달았잖아요. 이렇게 쓰면 좋아요. 직접 공격을 하면서 같이 가세할 경우에는 좋습니다. 불 때문에 지속딜이 계속 꽤 길게 남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각성 기술은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이상으로 시카마루 캐릭터 해석 분해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초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시카 초지 중심을 맡고 있는 초지로 가도록 하죠. 그 맵이 없어진 것 같다? 내가 못 찾는 건가? 여기서 합시다. 그쵸, 이렇게 쓰면 좋아요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밖에 못 쓰는 게 맞아요, 사실 시카마루는. 자, 좀 동정심이 생겨서 부르네 금수저여서 캐릭터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시카마루가. 자, 초지는 잭팟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 아래, 중간, 평타가 모두 다 7타가 나갑니다. 자, 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 중간 평타 가겠습니다. 중간 평타는 마지막 7번째 평타가 왕발이 갑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마지막 평타 7번째 평타가 왕발이 갑이에요. 딱 때렸을 때 이게 아프거든요. 중간 평타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위에 평타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평타는 마지막 일곱 번째 스만티. 여기 일곱 번째 스만티가 갑이다. 딱 보면 여기서 스만티 샷.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 평타는 엉덩이. 엉덩이가 갑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평타 엉덩이 갑이다. 야, 초지 보면은 참 진짜 그거 같아. 개댐프 다는 거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뒤뚱뒤뚱거리면서 얘는 평타 모션이 되게 특이한 게 손으로 미는 것도 있고 왕발도 있고 깔아뭉개 드는 거 있고 은근히 좀 개성 있게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진짜 작가가 이 제작진이 의도한 게 보면은 전부 다 7연타예요. 전부 다 모든 동작이 마지막 일곱 번째가 하나의 평타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요. 보시면은 스만티 샷!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아래 평타도 보면은 엉덩이 샷! 이게 딱 나가거든요. 자, 이렇게 나가고요. 노잼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리검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수리검은 근데 의외야. 초지가 풍마 수리검이 나가. 이건 정말 밸런스 패치해주는 부분이죠. 뭐 이제 경직이 좀 덜해진 것 같긴 한데 풍마 수리검이 그래도 저는 풍마 수리검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일반 수리검보다는 좀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잡기고요. 잡기 같은 경우는 근접 잡기고 상당한 거리를 날려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근접에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상당한 거리를 날려보내 얘 왜 이렇게 느리죠? 이제 이렇게 상당한 거리를 날려보낼 수 있고요. 이게 거리가 그렇게 그래도 주먹을 좀 쓰기 때문에 근접이긴 하면서도 조금은 길어요. 이런 식으로 꼬라꼬라꼬라꼬라꼬라. 자, 여기서 자 아빠의 도전 여기서 잡으면 인정. 아, 그쵸. 근거린 근거리예요. 근거린 근거리인데 그래도 인심 썼다. 이 정도면 손이 커지면서 아주 근거리나니 이타치보다는 길어요. 눈물 납니다. 이타치 잡기 좀 패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인술인데요.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중간에 바꿔치기 하면 된다라고 제가 적어냈네요. 한번 볼게요. 아, 눈물 나죠? 이게 또 인술 자체가 한방 데미지가 아니어서 중간에 다다다다다다다 바꿔치기 하면 그만이에요. 그만이야 진짜 사실. 근데 이런 캐릭터들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내가 바꿔치기는 얘가 계속 6탄 바늘 전차를 돌고 있다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있겠어? 어떻게 하겠어? 바로 오기 날려버리는 부분이야. 바로 화두 날려버리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초지가 이게 안 좋습니다. 차라리 뭐 죽었지만 내지처럼 8개 뭐 회천을 돈다 그러면은 가더라도 되죠. 근데 이거는 진짜 뒤가 없어요. 이건 진짜 뒤가 없는 거거든. 진짜 이건 뒤가 없는 거야. 이거 쓰고 있는 상대가 바꿔치기 쓰면 정말 끔찍한 거지.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정말 이게 중간에 캔슬이 안 돼요. 이게 중간에 캔슬이 안 돼요. 이 동작은. 그래서 데미지도 약하고 중간에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부분. 이제 5위는 또 초근접은 아니지만 나름 또 근접인 편이고요. 아, 그래. 이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죠. 이거 될까? 초지가 좀 많이 느리네요. 딜레이가 길어요. 와, 이것도 다 맞는 건 아니네요. 이것도 다 맞는 건 아니야. 그럼 정확하게 타이밍 맞춰야 된다는 건가? 야! 아유, 너무 힘들다. 자, 일단은 저렇게까지 맞출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저 정도 데미지면 사실 안 하는 게 나아요. 저거 괜히 하다가 오히려 역털려서 바꿔치기 당해서. 자, 일단 5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모션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 이 정도는 걸리려나? 많이 근접이네요. 하지만 근데 초근접은 아니고 근접에 속합니다. 요 정도면 들어갈 거예요. 그쵸? 요 정도면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는 들어갑니다. 초지 5위 자체가 자, 이게 근접이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한번 이게 연계되는지 보죠. 여기서 만약 이게 들어가면 진짜 좋은 건데 이게 안 들어가요. 고로 초지는
아 진짜 좀 평타에서 뭐 인술이나 이런 거 이우기도 쉽지 않고 평타에서 오이 이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오이는 상대를 가드 깨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가드를 깬 상태에서 넣으면 괜찮죠. 이건 이런 식으로 쓰면 초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지 쓰면 오이도 쓸만합니다. 자 우리 스틱어택 다음은 스틱어택으로 가겠는데요. 스틱어택은 이제 핵창렬이라고 써놨네 내가. 진짜 눈물 나네. 이노시카 조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그 여러분들 TV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담비꺼의 시저시저 그거 진짜 제가 진짜 안 따라하고 싶은데 시저 그거 진짜 그 목소리 정말 극혐 아닙니까? 시저 그거 진짜 제 목소리 더 극혐인데 예전에 저 진짜 담비꺼에 보면서 진짜 자녀교육 저렇게 시키면 안 되겠다 TV 부셔버리고 싶다라는 생각 든 거 정말 처음이었어요. 이제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밥 달라고. 밥 달라고 말하는 게 낫겠네요. 엄마 밥 좀 오션이죠? 엄마 밥 좀 오션. 엄마 때려? 이러면 안 되겠고. 아무튼, 밥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밥 먹고 싶은 모션이에요, 지금. 밥 먹고 싶은 모션. 이건데, 그니까 거리는 지금 조절할 수 있어요. 보시면 주먹을 언제 때리냐인데, 타다다다 때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다가 바로 이렇게 때릴 수도 있어요. 저거 하나예요. 자 이로써 알게 된 거는 뭐다? 스틱어택 동작에서 연계 인술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핵창렬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쓰면서 뭐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방금 몸 파랗게 변했죠. 제가 뭐냐면 입력한 거예요. 기술 도중 입력을 한 거예요. 이걸 하면서 도중에 이제 뭐 인술이나 오이 같은 게 되나 실험한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거밖에 안 된다는 거고 저거 쓰기에는 스틱어택을 쓰기에는 좀 농락용으로는 모를까 전략적으로는 너무나도 핵창렬인 부분입니다. 자 이제 각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성을 가게 되면 초지 같은 경우는 나비인간이 되는데 정말 세 보이죠? 근데 그게 똑같아요. 이건 진짜 정말 게임 제작진 엉덩이 각입니다. 진짜 엉덩이 때려야 되는 각이에요. 초지가 이제 거대각성을 갈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 작품에 사실 초거대각성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스사노오도 사실 다 걸어다녀요. 이타치 스사노오도 걸어다니는데 초지는 나비인간 이렇게 갔는데도 거대각성으로는 안 됩니다. 자 일단은 그 대신 좋은 점이 뭐냐 이때까지 초지는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사람 됩니다. 자 보시죠. 각성하게 되면 아래 중간 위 평타가 다 똑같아져요. 하나 모션을 바뀌는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게 데미지가 상당히 엄청 빠르고 데미지가 진짜 세요. 봤어요? 각성하자 평타 때리게 되면은 순간적인 이프티 장난이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진짜 초지가 각성 갔을 때 거대 각성 가지 않았는데도 좋은 점이죠. 오히려 거대 각성 가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왜냐? 거대 각성 가게 되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느리게 때리거든요. 동작이 느려져요. 거대한 예를 들면 뭐 보진 않았지만 진격의 거인들이 좀 움직임이 느리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초지도 그렇게 될 뻔했는데 오히려 되게 빠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리검은 여전히 풍마 수리검으로 차크라 수리검을 던지면 나간다는 거. 자 그리고 잡기는 어깨빵으로 나갑니다. 굉장히 무난하고요. 근데 동작에 비해서는 멀리 날려보내진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그쵸? 굉장히 초지한데 마지막은 굉장히 많이 날아갈 것 같은데 또 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여기서 여보세요. 여기서 딱 어깨빵 당하는 거 치고는 그렇게까지 멀리 날아가진 않는다. 상대가 가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심심풀이 진짜 어깨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반에 괴롭히는 애들. 괜히 다 좋아하는 여자애들한테 그런 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얘를 좋아해. 내가 얘를 썸을 타. 실수로 어깨를 세게 때린다? 아 이러니까 여자친구 안 생기겠구나.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진이야. 근데 얘가 우리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야. 제가 너무 재수없어.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이렇게 딱 한 대 때려주는 거지. 이렇게 심심풀이 어깨빵. 이 이상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동작 자체가 뭐 멀리 날아가거나 임팩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드하고 있을 때 상대가 새끼 이거 가드하고 있네. 아씨
어디 왼쪽 뚫어볼 데가 없어. 씨. 아 짜증나. 일단 한번 딱 이게 왜 나가지? 심심할 때 한번 딱 심심풀이용으로 아 들어갈 데가 없어. 딱 할 때 여기서 딱 한번 딱 이거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지가 이게 잡기 기술입니다. 각성 잡기 기술. 자 다음에는 인술입니다. 인술은 데미지가 좋고요. 일명 명존세입니다. 명존세. 딜레이가 또 긴 편이 아니에요. 또 사거리는 근중거리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인술입니다. 보셨습니까? 사람 된 초지? 이게 이 정도 거리에서 안 맞을 거예요. 이게 거리가 근거리도 아니고 중거리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근중거리고요. 그리고 딜레이가 긴 편은 아니에요. 딜레이가 긴 편은 아닌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차크라 대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차크라 대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차라리 차크라 대시용으로 쓰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상대한테 달려가는 게 슉 달려가서 때리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야 이 동작이 참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멀리서 중거리에서는 근중거리에서 쓰면 괜찮겠다. 근중거리 쓰면은 참 차크라도 뭐 어찌됐든 뭐 차크라가 들긴 하지만 인술이기 때문에 근데 참 괜찮다. 대시 후에 안 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근중거리에서 좋기 때문에 나는 근거리에서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잘 보세요. 동작 잘 보세요. 얘가 가면서 대시를 하면서 뒤로 팔을 뒤로 뺀 다음에 주먹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주먹질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대시를 할 땐 주먹을 건드리지 않아요. 차크라 대시 이렇게 인수를 쓸 때 인수를 모션해서 각성 인수 모션해서 움직일 때 뒤로 빼지 않아요. 주먹을 움직일 때 뒤로 주먹을 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인술 같은 경우에는 인술 시작 지점이 바로 여기 앞이다. 그러면은 내가 동작을 이렇게 쓸 때 바로 걸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바로 걸려야 되는 게. 근데 초지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닿을 때 캐릭터가 넘어집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딜레이가 그러니까 모션 자체가 좀 긴 모션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모션, 그렇죠, 마지막 모션에서 타격 판정을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원래 인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카카시 뇌조 같은 거 보면은 아무리 그 모션이 길어도 처음에 딱 맞으면 딱 맞잖아요. 그 모션하고 상관없어. 그게 무조건 내 몸이 닿는 순간 무조건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얘는 이 모션 자체가 뒤로 뻗었다가 주먹을 때리기 때문에 차라리 날아가는 동안에 주먹질을 하면, 날아가는 동안에 길을 모아서 뒤로 주먹을 빼서 때리면 모르겠는데 도착해서 때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근거리에서도 판정이 느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잘하는 고수는 저 동작을 알고 이미 가드를 해버리는 거야. 이 동작을 알고 이미 가드를 해버리는 거야. 바로 앞에서 내가 인수를 썼는데 안 먹혀. 상대가 가드를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내 동작을 보고 가드를 했어. 오이도 아니고 인술이. 이거 정말 빡칠 빡짜죠. 진짜 진짜 노할 노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초지 인술은 제가 이거 좀 예리하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우측하단에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진짜로 따봉 한 번씩 눌러주시고 딜레이가 긴 편은 아니지만 이게 마지막 판정을 마지막 주먹 판정을 받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명존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거택은 깔아 뭉개는 동작이고요. 이거 빠르고요. 실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거든요. 이 동작이 상대가 예측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스티거택은 차크라가 들지 않는다는 면에서 안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사실 안 들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 가지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전에서 되게 당하기 쉬워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섞어줬다 생각해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바바바바바 막 때려주다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때렸어. 막 이러다가 막 갑자기 여기서도 막 이런 식으로 막 때려주고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여기 왔는데 이렇게 쓰면 상대가 이걸 막겠냐는 거야. 이걸 바꿔치기 하겠냐는 거야. 하기 힘들다는 거죠. 뭐가 뭔지를 몰라요. 저게 스티거택인가? 저게 데미지가 뭐 센 건가? 약한 건가? 고민하고 뭐 그 순간에 시간이 멈춰있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는 동작에서 이런 동작을 쓰면서 바꿔치기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스틱 어택은 차크라가 들지 않는다고요. 그런 면에서 초지 스틱 어택을 실전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까나 뭉개는 동작이 딜레이가 되게 빠른 편이에요, 진짜로. 딜레이가 많이 빠른 편이에요, 이거는 진짜. 딜레이가 되게 빠른 편입니다. 자, 그리고 각성 특성 기술로는 근중거리지만 한방 당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각성 특성 기술 이제 왼쪽 밑에 보십시오. 이 각성 특성 기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건데 접탁 뭐야 이게 이름 뭐야 이게 정확히 접탄 폭격이라는 기술인데요. 기술 이름 보소. 이게 근중거리지만 한방 당할 만해요. 한방 당할 만해. 딱 순간에 딱 떠서 한번 찍어주는 모션. 이런 모션 괜찮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각성 특성 기술은 하나 쓰고 기다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두 개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썼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상대한테 붙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상대는 진짜 한 번에 맞게끔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성 특성 기술은 근중거리지만 한방 얘기죠. 한 방은 당할 만하다. 제가 아까 설명하기 전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중거리지만 한 방은 당할 만한 기술이에요, 초지는. 자, 이렇게 해서 시카마루 초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노시카 초지의 메인 이노로 가겠습니다. 저는 응당 이노가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카마루가 뒤에서 활동하고요. 약간 좀 두뇌캐고, 그리고 초지가 중심이라면 이노는 진짜 메인 캐릭터입니다. 허리 아프다. 이놈 진짜 말할 것도 없는 사기예요. 일단은 이놈은 평타부터가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일단 중간 평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 평타는 카카시급으로 빠릅니다. 보세요. 평타 돌아가는 모션 보이시죠? 평타 돌아가는 모션 아마 초지보다 보셔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질건데 보시면은 평타 모션이 굉장히 빨리, 이게 10연타기 때문에 동작이 굉장히 야 이게 다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초순간에 순간적으로 5연타, 6연타, 7연타, 8연타, 9연타, 10연타 이게 가는거예요 이노가. 자, 이노는 카카시급으로 평타가 빠르다는 겁니다. 중간 평타. 자, 그리고 위에 평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평타도 무난합니다. 위에 평타 무난하게 띄우기 모션. 그리고 이노 같은 경우는 발로 이렇게 차버리는 모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린 롱리에도 이런 모션이 있어요. 어린 롱리에도 이런 모션이 있는데 아니다 일반 롱리에도 이런 모션이 있는데 발로 차는 캐릭터들은 조금 더 높게 띄우는 모션이 있습니다. 약간 좀 높게 띄워주죠. 거의 뭐 근데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 평타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잘 보십시오. 데미지가 상상초월, 발꿈치가 최소 핵펀치급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보셨습니까? 마지막 아래 평타가 발꿈치 어택 보세요. 이거 한 방 맞으면 진짜 데미지가 각성도 안 갔는데 다는 거 보세요, 지금. 거의 뭐 체력이 4분의 1이 깎여버리죠? 이노가 아래 평타 데미지가 상당히 셉니다. 상당히 세요. 자, 그리고 아까 미평타 다시 띄우고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갔네. 이노 이게 위에 띄우는 게 자세히 보면은 띄운 다음에 동작이 아래에서 마무리가 돼요. 다시 내가 저 띄우고 내려오는 거, 이 동작 때문에 이게 되게 타이밍이 못 맞췄었다고 내가 어저께. 아니야, 이거 절대 못 맞춰. 이거 절대 못 맞춰. 이거 절대 못 맞춰. 안 맞습니다. 이거 안 맞아. 이거는 안 맞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안 맞는 부분이야. 안 맞는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위에 평타할 때 소개를 안 했던 부분이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역시나 안 맞습니다. 자, 태세 전환이 모디르급이죠. 이런 거 좀 봐주세요. 근데 나 진짜 다 필기했던 부분이야. 진짜로.
약간 내가 썼던 걸 놓쳤던 부분이고. 자, 그리고 봅시다. 수리검이 근데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그냥 일반을 차크나 수리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수리검이고요. 그리고 차크라 수리검이 정말 좋습니다. 차크라 수리검이 독딜이 지속딜이 들어가는데 상당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데미지 나는 거 보세요. 카구즈 차크라 수리검이 저만큼 달아요. 이거는 캐릭터가 움직인다 그래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뭐 약을 먹거나 그런 게 없어요. 도중에 뭐 선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래곤볼처럼 이게 한 번 딱 들어가면 지속딜이 계속 움직여요. 저게 카구즈가 움직이고 나한테 공격을 하고 내가 이러고 있어도 저건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차크라 수리검이 독딜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딱 두 번 던졌을 때 독딜 지속 시간 보세요. 굉장하죠? 지속딜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이노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사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잡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잡기가 굉장히 빠르고 거리가 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리에서 잡혀, 이 거리에서.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정말 거리가 긴 거지, 이노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지 같은 경우에는 막타에서 마무리가 아까 누가 뭐라 그랬지? 아까 마지막에 한번 명언 한마디 해줬었는데 막타 판정을 받는다 했잖아요. 마무리 모션 판정을 받는다고. 근데 이노는요 잡기가 이렇게 길고 빠름에도 불구하고 근접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처음 모션으로 들어가 버려요. 바로 처음 모션에 빨린다고. 이노가 이렇게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이노는 거리가 길고 잡기가 선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뭐야 진짜 선디도 짧고 이 동작 자체가 완전 바로 앞에서 걸리기 때문에 이노 잡기는 진짜 정말 좋습니다. 항상 이노 잡기는 너무 좋았어요. 바로 그냥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잡기가. 자, 그리고 인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 수리검이라고 써놨는데 인술은 거리 제한이 없고요. 상대가 그리고 그냥 수리검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당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멀티에서 주캐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노를 이번에 또 재발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하실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거리에서 쓰고 이러면은 인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속딜 보세요. 지속딜 독 지속 보세요. 지금 지속딜 장난 아니죠? 이거 그냥 인술이에요. 인술이 이만큼 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딱 쓰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인술로 모르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내가 뭐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다 이렇게 딱 써주면은 뭐 내가 여기서 막 보자 이렇게 막 평타 써주고 여기서 이렇게 막 때려주면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써주고 이러면서 하나 딱 쓰면 이게 인술인가 하면서 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와, 이노 왜 이렇게 가볍지? 이노 캐릭터 왜 이렇게 가볍지? 왜 이렇게 강하지? 독딜이 있네? 이런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에 사기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노가 시카마루 초지는 솔직히 별로 같고요. 시카마루는 그나마 좀 브루네 금수저, 은수저로 봤을 때는 괜찮은 캐릭터인데 이노는 진짜 정말 좋은 카드예요. 이노는 이노는 인술 자체가 거리 제한도 없어, 인술처럼 안 보일 때도 있어, 독 수리검에 그리고 지속 딜까지 있어, 정말 사기인 거죠. 그리고 오이는 오이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이는 동작이 오이라는 거 알기가 쉬워요. 그리고 중거리긴 하지만 근거리에서 쓰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보세요. 그래서 오이를 쓰잖아요. 그러면 두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되게 빠른 오이가 아닙니다. 샤악 가는 거 같죠? 마치 김연아가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뭐라 그러지? 피겨 스케이팅 그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거는 누가 봐도 이노 동작을 오이로 알기가 쉬워요. 각오해 하면서 몇 바퀴를 돌면서 이게 딱 스케이트 다시 돌아가잖아요. 여기 트리플 악셀 딱 돌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 자체가 오이로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이게 중거리지만 중거리에서 쓰는 걸 별로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오히려 이런 캐릭터는 오히려 원거리가 아니라 근거리를 딱 써주는 게 오히려 맞을 확률이 높아요. 동작 자체가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인가. 자, 그리고 스틱 어택은 초보한테 농락용으로 안성 맞춤입니다. 또 우리 상대 뒤편으로도 이동이 또 가능하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상대 디펜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스틱 어택 보면은 이게 날려버려 버리죠. 상대 디펜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게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뭐 게임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기술 많이 쓰기 어렵기 때문에 뭐 진짜 농락용으로는 딱이죠. 초보용으로는. 왜냐면 여기서 딱 가고 후후 여러분들 재밌네요 게임 이러면서 후후 이러 다시 엔지 후후 조밤은 인성 터지는 거야 지금 랭크 게임에서. 일어나 이 새끼 일어나 이러면서 잠깐만 또 농락해주고 아이 재밌어 이러면서 이게 농락용으로 딱이거든요. 이게 농락용으로 야 바로 랭크 게임 막 지금 막 참전하고 싶다요. 이게 진짜 스틱어택한테 스틱어택이 초보한테는 진짜 농락용으로 안성 맞춤이에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아 벌써부터 지금 막 조커처럼 한바구음 진짜 큰 인 진짜 귀에 걸릴 것 같다 이미. 반격이 가시오. 랭크 게임에서 많이 써줘야 되는데 저런 거. 자 이노 각성 갔고요. 자 각성 가게 되면은 위 아래 중간 평타 모션이 세 개 모션이 다 있습니다. 추가 모션이 없어요. 작가가 추가 모션 안 만들어 주죠. 하지만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왜? 아래 평타가 원래 셌는데 아래 평타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보십시오. 데미지 4분의 1 이상 답니다. 정확히 다시 보세요. 4분의 1 이상 달아요. 자 보셨죠? 보셨죠? 자 지금 보셨죠?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공통 설정에 장비 파괴를 무효로 해놨어요. 그럼 유효로 하면은 이게 데미지 배율이 훨씬 올라가니 상대가 장비가 파괴되면 훨씬 더 데미지가 아프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이노가 각성 갈 때 주면 상대가 장비가 안 깨졌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저 데미지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자 이노가 방금 썼던 게 각성 가서 아래 데미지였고요. 아래 데미지였고요. 아래 평타였고요. 위에 평타. 위에 평타 똑같습니다. 이렇게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 평타. 아 아래 평타 썼지. 아래 평타 썼고 중간 평타. 아니야. 중간 평타. 이런 식으로 중간 평타 가능하고요. 각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평타가 세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검도 역시 사기예요. 수리검도 역시나 일반 수리검, 차크라 수리검, 독 지속띠 역시나 들어갑니다. 그쵸? 이거는 자 그리고 잡기 또한 원거리에서도 아 이거 너무 원거리야. 이건 너무 사기였어. 이 거리에서도 잡겨. 이 거리에서도 중거리 거의 진짜 이 정도면 잡기 중에서 중거리예요 진짜. 장거리로 보는 게 낫죠 진짜. 잡기로 생각한다면은 거리상이 장거리로 보는 게 아니라 잡기 중에서 이게 정말 장거리고요. 이 정도면 이노 잡기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모든 캐릭터 다 합쳐서 이노 잡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인술은요 이때까지는 총 한 방이었다면 샷건처럼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거리가 짧아지고 방향이 한 개가 아니라 세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되죠. 이게 근접에서 뜨면요 안 맞아요 두 개가. 그쵸? 안 맞았잖아 지금. 아예 근접에서 쓰면 다 맞으려나? 여기서 쓰면 다 맞는데 이게 거리가 아까는 각성하기 전에는 무한이었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무한이 아니야. 가다가 끝나요. 저기 지금 카구즈 체력 안 달았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피죠? 자세 보세요. 카구 체력 안 달죠? 이게 거리가 길긴 한데 샷건처럼 바뀌었어요 약간. 샷건처럼 바뀌었다.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좋다. 샷건도 장거리 샷건처럼 바뀌었다. 정말 짧은 게 아니다. 이 거리에서 안 달 뿐이에요. 이 거리에서 저 정도면요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달걸요? 다 왔죠 지금?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거리 정도면 진짜 그냥 거의 전투 중에 다 단다 보면 되는데 수리검 쓰네. 아 저기 뭐야 인술 쓰네. 옆으로 대시를 이렇게 딱 옆으로 대시를 딱 이렇게 피했다. 정말 끔찍한 거죠. 왜냐면 그 방향에도 같이 날아가니까 옆으로 피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독띠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노는 각성 가서 진짜 저격 스나가 장거리 샷건처럼 샷건으로 바뀌었지만 굉장히 장거리고 세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역시나 각성 인수 막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용 아 이노 수영복 코스튬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제가 기회 되면 구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거텍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티거텍 역시나 농락용으로 좋아요. 역시나 여기서 날려주고요. 일어나 이런 식으로 날려주고요. 일어나 새끼야. 이런 식으로 농락용으로 안성맞춤. 김어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노 같은 경우는 각성 특성 기술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각성 특성 기술이 없을만 하다죠. 왜냐? 캐릭터가 개쎄다. 자, 이렇게 해서 이노 모든 걸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노시카 초지, 아, 나뭇잎 마을의 산민 이노시카 초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튜브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100명, 200명, 꼭 200명까지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조반문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다양한 나루토 혹은 전문 비디오 게임 영상들, 편집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